자, 시작하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Grab some popcorn. Okay. Grab의 뜻은? 잡다. 잡다. 또는? 단어할 때 했는 것 같은데? 잡아라. 준비하다, 챙기다. 어쨌든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명령문.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또는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이다. 계속해서 Turn on the TV. TV. Turn on의 뜻은? 무엇을 켜다.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단어할 때 했던 거 다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턴은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계속해서 grab some popcorn도 그렇고 turn on the TV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 뭐다? 하다시. 명령문. 명령문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each time to watch Star Wars. Each time. To watch Star Wars는 이것만 뜻을 물어보면 몇 가지 뜻? 무엇? 무엇?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지금 내 질문을 다시 잘 들으세요. To watch Star Wars 만의 뜻은 몇 가지냐고요? 누군가가 이걸 들고 와서 지연이한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몇 가지 뜻이냐고요? 이 말입니다. 몇 가지 뜻이에요? 응? 몰라요? 헐. 선생님이 지금 해설 송시도 확인할 때 수업했던 거 다시 물어보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거. 계속해서 Boom, zap, zoom. Boom, zap, zoom. Two space 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 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very loud. Very loud. Okay. 예지우고 뭘 쓸 수 있었더라? 우주선은 매우 시끄럽다. 틀렸던 거 네가 대답해서 그렇게 대답해서 내가 틀렸다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응. 두대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대의 우주선 대신에 그것이 왔다면 이거 지우고 그러면 영어로 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Two spaceships are Round. 그럼 얘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애초에 그럼 이 표현이 틀렸고 책이 교재가 틀렸네요. 책 교재가 애초에 이랬어야 됐네요.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다고 그때 수업했더라. 이 문장에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뒷 문장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 생략된 걸 넣어서 읽어주세요. 문장을 생략된 걸 넣어서 다시 읽어달라고요. But you shouldn't leave. But you shouldn't not believe. This sounds real. 응? Shouldn't 여기 not이 생략된 거야? 아니요. 네가 그렇게 읽었잖아. 네?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헤이, 이거 뭐가 생겼는지 몰랐어요? 뭐 하는 데십니까? 겁만 되는데. 너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That is only. 그러나 너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Shouldn't not believe. 여기에 not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계속 not을 집어넣네요. But you shouldn't believe that. 넌 그걸 믿어서는 안 돼. But you shouldn't believe it. 이 it은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거예요 지금. That is found earlier. 그래서 that을 보고 별명이 뭐예요? 겁만 되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뭐라고요?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There is no sound in space에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돼요. 이거 고쳐서 다시 읽어주세요. Because this sound.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다음. That means space. 네.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뭐 틀린 거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왜 이래야 될까요? Mm. 왜 그래야 될까요? 민 주가 뜻이 여러 개라서
그래요? 뭐 위인이 뭐 뜻이 여러 개긴 하죠. 위인의 여러 가지 뜻 뭡니까? 의미한다. 또 민의 다양한 의미 뭐로가 있었죠? 여보세요? 민의 다양한 의미는 뭐가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죠?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죠? 제가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 묻고 있죠? 이 지우고 뭘 써도 되죠? 내용적으로 뭘 써도 되는 거죠? 지금 상황적으로. 이러면 나중에 어차피 영어는 언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으면 영어 성적이 높게 유지되기가 좀 힘든데요. 또 중학교 때야 어차피 뭐 문법 문제가 시험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야 그렇다 손 쳐도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게 중요한데요. 예. 내용적으로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죠?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그러나 우주에 공기가 없다. 너무 기니까 그거 조금 줄여보자. 어 맞는데. 핵심만 추려보세요.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응? 얘 대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움직이는 소리가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의미이다. 근데 이거보다는 딴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 영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는 한 반 점수 만약에 6점짜리 문제였으면 3점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우주에 공기가 없다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제일 간단하게 간추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영어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하다가 맙니까? 끝까지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이 문장에도 생략된 게 있습니다.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생략된 게 뭔지는 생각해냈는데요. 위치가 잘못됐네요. 생략된 게 무엇인지는 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도전해볼까요?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읽고 뜻. Space is very quiet. 뜻.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들러주려면 그 완벽한 문장 앞에 와야지. 엉뚱하게 왜 여기에 대시 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주에 공기가 없다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의미이다 라는 문장이 뭐였더라?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Very good.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직 왜 mean이 아니고 means인가는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So These sounds in Star Wars Thes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Could not be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뭐 써도 되나요? 그리고 이건 크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틀렸던 건 안 했습니다. 이 소리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이고요. 자, 이거 지우고 우리말로 뭐라고 써도 되나요? 내용상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들은 질질 리가 없어.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그런 거 지우고 내용적으로 뭘 쓸 수 있죠? 우주에 공기가 없다 없어서 자 지금 글의 내용 파악이 내가 볼 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스타워즈 볼 시간이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 스타워즈 볼 시간이 됐어 이런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비행기 우주선 전투기 전투 우주기 두 개가 막 뿅뿅뿅뿅뿅 이런 소리가 어떻다 엄청 시끄럽다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라 그러냐 그런데 이상해 말도 안 돼 과학적인 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과학적 이런 거 뭐 영화 속에 있는 과학적 오류를 얘기하는 거야. 아, 영화 속에 이런 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화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과학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제일 먼저 1.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한 다음에 이게 원인이야. 이게 1차 원인이야. 그래서 이 결과 뭔 일이 생깁니까? 아 참, 그 다음 이게 1원인이다. 1원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2원인, 두 번째 원인.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우주선이 저렇게 서로 막 쏘는데 슝 빙 뿅 뿅뿅뿅뿅 이런 소리 나는데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첫 번째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두 번째 네가 말해봐 이제. 두 번째 뭔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지. 이 두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응?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응? Real일 리가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 네. 어? 자, 이걸 왜 써줬냐?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냐고요? 자, 이 결과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 결과는 우주는 매우 어떻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1차 결과 이렇게 쓰자. 두 가지 원인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1결과 우주는 조용, 2결과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는 실제일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글의 진행이? 네. 응? 그러면 그럼으로를 지우고 뭘 쓸 수 있을까요? 어, 다 했던 거다 지현아. 어? 어, 나 힌트 줬어.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줘.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들은 실제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조용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영어도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There is a because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조금만 더 빠르게. Because Star Wars,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왜 the sounds입니까? The sounds지? 다시 한 번 더.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뭐가 됩니까? 왜 우주가 조용, 매우 조용. 자,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어. 묻는 말 속에는 이 한 글자도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게 궁금하다 그랬는데 묻는 사람이 이거를 대답으로 들어야 되는데 묻는 말 속에도 넣겠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보니? 그래서 타워지 나오는 소리는 진짜 일수가 없니? 이게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뭐지? The sound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한번 길어봤자 이 아, 하나 모양이죠? 뭔가 하나를 한번 길어봤자 했는 모양이네요?
a day. 오케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일 리가 없다.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주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일 리가 없다.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에이 쿠드나 빌리야. 우주가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 not be real. 오케이. 왜 그것들은 실제일 수가 없나요? Why? Why 그것들은 실제일 리가 없나요? Why couldn't they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n't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n't be real. Okay, 뭐라고요? Why couldn't they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했더니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n't not be real. They couldn't be real. They couldn't be real. Couldn't be real. Couldn't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n't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n't not be real. Okay. They를 원래대로 되돌려 주세요. 왜 영어로 해야죠 이제. Why couldn't the sounds in Star Wars be real? Be real. Why couldn't the sounds in Star Wars be real? Why couldn't the sounds in Star Wars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Okay. 왜 couldn't the sounds in Star Wars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Okay, don't.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Hey,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두 가지 뜻이다. 뭐하고 뭐? 아니 세 가지 뜻. 세 가지 뜻. 뭐하고 뭐다? 스타워즈를 보는 것, 스타워즈를 보기 위한, 스타워즈를 보기 위하여, 스타워즈를 봐서. 그게 세 가지야? 네 가지지 음식이야?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대요? 중학교 올라가면? 투부정사. 왜 얘를 보고 투부정사라고 부른대요?
얘는 왜 go to school 할 때 to하고는 왜 다르대요? 그 to 뒤에 하다시가 와서 to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 to 부정사라고 불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네 가지 뜻으로서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네.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모르겠다. 그 다음 moving air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어디까지만 하냐? 여기까지만 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볼 거는 여기까지만 한 문장이라 치고 moving ai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됩니까?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kes sound? 그렇죠.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답해볼 수 있네요. 과학적으로. 소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What makes sound?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야. Moving air makes sound.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밑줄 사라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mean이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하면 왜 mean이 아니고 mean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 둘, 두 개 아직 답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게 단어인가요? 아니면 프린트 한 건가요? 단어일 건데. 단어입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이죠? 단어네요. 자, 다음 시간 단어 할 건데요. 단어 하기 전에 이거부터 답을 먼저 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덜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볼 건 여기에 뭐가 틀렸으며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어야 하며 왜 그렇게 바르게 고쳐야 하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that mean that space is very quiet 하면 왜 안 되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mean의 다양한 의미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